이제 에스파잖아요. 그래서 이 중앙아시아에 정착하고 있던 네스토리우스 교파는 진짜로 이 흑사병의 영향을 받아서 이 흑사병의 영향이 완전히 재앙, 디제스터가 돼가지고 뒤졌어요. 자, 이집트도 농민하고 상인의 인구가 무려 50%나 감소할 정도로 그 영향을 미쳐서 나폴레옹이 이집트 원정을 갔을 때 이집트 인구는 한 300만 명 정도밖에 안 됐대요. 근데 그렇게 인구가 팍 줄고 나니까 유럽은 다중유산 상속을 받아요. 그러니까 뭐 아빠의 유산도 받고 삼촌의 유산도 받고 막 그런 식으로 다중상속을 받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부유해지는 거야. 그래서 부유해진 사람들이 늘고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노동자 임금도 늘어나고 그런 그 유럽의 인구 시스템이 바뀌어요. 근데 그 쥐들도요, 그 쥐의 종이 있어요. 쥐의 종이 달라가지고 1800년대 유럽에서 그 쥐들이 다른 종끼리 서로 싸웠어. 그래서 그네 새로운 분들 어서 오세요. 오신 분들 0시 넘었으니까 모바일 우측 상단에 업 버튼 한 번씩만 좀더 눌러주세요. 자, 그래서 그 쥐들이 뭐 검은 쥐가 있고 갈색 쥐가 있었나 봐요. 근데 이들이 생태계 생존 경쟁을 벌인 거야. 뭐 서로 막그막 물어뜯고 죽이고 막 그렇게까지 보기엔 좀 어렵겠지만 이게 그 우성의 동물들이 살아남잖아요. 적자 생존.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해가지고 근데 이 새롭게 살아남은 쥐들은 이렇게 사람의 피를 별로 좋아하진 않았나 봐요. 그래서 사람을 물어뜯는 사례는 좀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흑사병이 그 별로 많아지지 않는구나 그런 학설이 있어요. 총균쇠하고 관련된 거 아니냐고요? 균하고는 관련이 있어요. 그렇고요. 흑사병은요, 당시 그 사진은 나올 수가 없고, 왜냐면 흑사병이 창궐하던 당시에는요, 이게 사진이 발달하지 못했어요. 당시에는 그 가톨릭이 워낙에 권위가 강했기 때문에, 그때는 뭔가 종교적인 그림이 많았을 뿐이고, 당시에는 이런 그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워낙 좀 끔찍할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 심장 약하신 분들은 잠시 라디오 모드로 좀 하고 들어주세요. 자, 사진, 그림을, 야멜떼쿠다 상님 어서 오시고, 그림 보여드릴게요. 자, 카운트들 할게요. 셋, 둘, 하나, 펌프! 이런 사진. 비위가 약하신 분들은 잠깐 라디오 모드 해주세요. 이런 사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막그몸온 몸에 막그막막 뿌드득 뿌드득 뭔가 나왔죠.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지금 여기 그서 있는 사람은 대책이 없어. 의학적으로 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 그리 그 서, 그림 속에 서 있는 사람은 성직자예요. 이게 벌에 쏘인 게 아니고 흑사병 당시 흑사병에 걸린 사람들을 그 그려낸 그림이에요. 근데 당시 성직자들은 대책이 없어요. 그냥 그 흑사병에 걸린 사람들이 쓰던 물건들 다 불에 태워버리고 입던 옷들 다 시신 화장하고 이들한테는 이들이 그 아니에요. 까매져서 흑사병 맞아요. 심해지면 피부에 괴사 조직이 생겨요. 그래서 그 시민들은 그러니까 성직자들은요 답이 없는 거예요. 의학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당시 이제 신앙이 워낙에 강했던 사람들은 이 흑사병에 걸린 사람들은 분명 죄를 저질렀을 것이다. 하느님한테 죄를 저질렀을 것이다. 그래서
마귀가 낀 것이다. 마귀가 낀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죽은 사람의, 그, 시신들을 다 태워버리고, 그, 이거를 뭔가 정당한 이유를 삼아서, 마녀 사냥을 하기도 했어요. 이 마녀 사냥을 하기도 해가지고, 네,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녀 사냥을 해서, 희생된 사람들 중 한 명이 성녀 잔다르크예요. 잔다르크 성녀예요. 네, 저 5분에 한 번 정도 제 프로필이 나오는데 저는 단국대 졸업했고요. 그래서 그 프랑스의 장군으로 활약했던 성녀 잔다르크가 마녀 사냥으로 희생이 돼요. 잔다르크가 죽은 지 500년이 지나서야 성인이 됐죠. 그래서 지금은 잔다르크라는 세례명이 있어요. 요안나 아르크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흑사병은 유럽의 인구를 뚝 이렇게 떨어뜨려 버렸어. 그래서 유럽은 사회가 크게 변화를 해요. 아무리 성당 열심히 다니면서 막 하느님을 믿고 막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으로 막 아멘 막 이렇게 기도를 해도 신은 우리를 구해주지 않은 거야. 그래서 교황의 권위는 뚝 떨어지게 돼요. 백년 전쟁이 끝나고 이후로. 이 흑사병 때문에요. 백년 전쟁이 백년 전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흑사병 때문에 장기간 휴전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이때는 의학이 이 종교의 통제 때문에 중세시대까지는 의학이 많이 발달을 못해요. 막 터무니없는 민간요법 막 이런 게 많아요. 막 이렇게 돌면서 안 아프다 안 아프다 안 아프다 안 아프다 막 이런 것도 있고. 자, 흑사병은 그래서 지금은 그 쥐의 그 종이 바뀌어서 그런 건지 그 지금은 흑사병 사례가 그렇게 세진 않아요. 그 다음으로 역사 속의 전염병 얘기할 주제는 천연두. 천연두라고 부르죠. 우리나라에서는 마마라고 불렀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그 호환마마. 호환이라고 함은 호랑이한테 물려가서 죽은 거예요. 호랑이한테 물려가거나 마마에 걸려서 죽은 게 아니 그 두 가지를 우리나라에서는 당시에 큰 재앙으로 여겼을 정도로 천연두는 굉장히 심각했어요. 천연두는 전 온몸에 특유의 발진이 있으며 심할 경우에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혐오감이 들 정도로 흉측한 발진이 발생해요. 마마요? 천연두에. 천연두를 마마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증상이 생기면요. 대부분은 고열로 인해서 죽어요. 그리고 이 설사 이 천연두에서 살아남는다 하더라도요. 이 곰보자국이라고 부르는 흉터를 발견한 그 흉터가 발견 그 나오 남 남아요. 그리고 그에 따른 후유증도 무시할 수 없어요. 심지어는 이 뇌에 손상이 오거나 그 시력을 잃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천연두를 알았지만 살아남은 인물들이 있어요. 그 청나라의 네 번째 황제인 성조 강희제가 천연두에 걸렸는데 살아남았어요. 강희제가 살아남았어요. 수도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천연두는 그리고 다산 정약용도요. 어린 시절에 한번 천연두에 걸렸다가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정약용이 썼던 그 책 중에요. 산미집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서 이 산미라는 단어가
이 정약용이 걸렸던 이 천연두 이후 그 후유증으로 남은 그 흉터, 거기서 나온 그 제목이라고 해요. 정약용은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이 천연두로 죽은 사람이요. 자, 청나라 두 번째 황제가 태조 홍타이지잖아요. 그 병자호란을 일으켰던 그 홍타이지인데, 홍타이지가 이제 명나라하고 전쟁을 하는 도중에 병으로 죽어요. 근데 홍타이지는 천연두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홍타이지의 동생이 이제 예친왕이라고 해가지고 그 예친왕이 그 군사 지휘는 대신 지휘를 했어요. 예친왕이 지휘를 했고, 그리고 그 다음 황제는 이제 홍타이지의 아들이 순치세가 되었는데, 문제는 그 정치를 하던 순치세도, 그리고 전쟁을 지휘하던 예친왕도, 그리고 이 명나라와의 그 전장에 나갔던 누르하치의 손자 두 명도 이 천연두 때문에 죽었어요. 당시 만주족은 이 천연두에 대해서 내성이 없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외과 의사가 서재필이냐고요? 정확하게 밝혀진 기록은 없는데, 뭐, 정확한 정답은 없어요. 우리나라가 외과 수술을 누가 제일 먼저 시작했는지에 대해서는. 외과 수술은 그 삼국지 시대에 화타도 했어요. 자, 그렇고요. 그래서 청나라의 그 강의제가요. 그래서 그 곤보 황제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가 그거예요. 그 청나라의 그 황제의 계승 그 서열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강의제만 살아남아가지고 그 천연두에 의해서 천연두에 내성이 있는 황제가 돼야 된다 해서 강의제가 즉위를 했고, 강의제는 실제로 황제가 된 이후에 이 천연두를 그 대비해서 연구하는 기관을 설치를 했어요. 천연두 억제 정책을 펼쳤어, 실제로. 그리고 일본도 천연두로 인해서 인구가 대폭으로 줄었던 적이 있어요. 바로 일본군이 백제 부흥 운동에 갔다 온 이후였어요. 그 백제 부흥 운동 때그 실제로 그러니까 일본이 백제를 돕기 위해서 파병한 최초의 사례가 백제 부흥 운동인데, 그때 일본 군인들이 천연두를 옮아갖고 돌아온 거야. 그래서 일본이 그때 인구가 대폭 줄었어요. 그리고 그 프랑스의 루이 15세가 천연두로 죽었고요. 영국 메리 2세도 천연두로 죽었고, 그 조선에서도요, 천연두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많아요. 특히 조선의 그 조선의 국왕 숙종의 첫 번째 왕비였던 인경왕후 김씨가요, 천연두로 죽었어요. 저는 87년생이에요. 법적으로는 아직 20대예요. 그래서 숙종의 첫 번째 왕비인 인경왕후 김씨가 이 천연두로 사망했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숙종도 걸려요. 숙종도 천연두에 걸렸어. 안 씻어서 그럴 수도 있기는 해요. 숙종도 천연두에 걸렸는데, 숙종은 운 좋게 살아남았어요. 숙종은 운 좋게 살아남고, 대신 숙종의 쾌유를 위해서 기도하던 대비 명성왕후 김씨. 그러니까 조선에는요, 명성이라는 시호를 얻었던 왕비가 두 명이 있어요. 한 명은 이 바로 그 조선 현종의 왕비였던 명성 대비,
명성대비라고 부르죠. 구분하기 위해서. 명성대비 김씨, 그리고 나중에 고종의 왕비가 되는 명성황후 민씨. 이 두 명이 시호가 명성이에요. 근데 이 명성대비 김씨가 아들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막 기도를 하다가 한겨울에 막 자기는 막 이렇게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기의 머리 위로 찬물을 끼얹어라. 아이스 버킷 챌린지를 한 거예요. 아이스 버킷 챌린지를 하는 바람에 그 명성대비 김씨는 감기에 걸려서 죽어요. 천연두 아니고 감기로 죽어요. 겨울에 감기 걸려서 죽어요. 숙종은 근데 나았어. 숙종은 살았어. 그리고 그 이때 그 인경왕후 김씨가 죽으면서 그 다음으로 책봉됐던 중전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현왕후 민씨예요. 그리고 숙종의 세 번째 중전은 바로 그 유명한 장희빈, 장옥정이죠. 면역력이 약했나 홍삼 먹어야지.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 천연두에 걸리면요,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 사진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역시 아까 흑사병처럼 진짜 흉측할 수가 있어요. 비위가 약한 분들은 잠시 라디오 모드로 갔다 오세요. 자, 이번에도 카운트 세고 보여드릴게요. 셋, 둘, 하나, 펌프. 바로 이렇게 돼요. 천연두에 심한 악인은 이렇게 돼요. 중요 부위를 검열하기 위해서, 자, 그 자체 검열을 위해서 그냥 지울게요. 자체 고추 검열. 뭐 근데 저 사진에는 안 보여요. 저 사진에선 중요 부위가 안 보일 정도로 저 정도로는 아니었는데 두꺼비 같다고요? 이 정도로 천연두가 심해요. 그런데 천연두를 치료할 수 있어요. 현재 천연두는 이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공식적으로 퇴치가 된 전염병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자 목소리처럼 여릿여릿하다고요? 네, 맞아요. 저 그냥 저는 마음도 여려요. 이 천연두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우두예요. 바로 이 우두가 천연두를 그 치료할 수 있는 그 인자예요. 우두를 이거 어떻게 치료하냐면요. 우두는요, 여러분들 그 우유 만들 때요, 우유가 원래 그 소에 젖에서 나오잖아요. 소에 젖을 짜면 나오잖아요. 소젖을 이렇게 찍찍찍찍 짜면 나오잖아요. 근데 이소 젖을 짜다가 그 소의 그 체액이 그 소의 체액이 손등에 묻어서 발병된 게 우두예요. 근데 이 우두를 걸리면요, 천연두에 안 걸려요. 이 우두에 그 포함된 이 균이 천연두에 의한 내성이 있어요. 천연두에 대한 내성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발견을 했어요. 그 영국의 에드워드 제너라는 의사가 이를 발견을 해요. 에드워드 제너 박사가 우두에 걸리면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을 하면서, 그래, 그러면 우두에 대한 근데 치료법이, 근데 우두는 약간 천연두에 비해서는 좀 치료가 잘 되는 거였나 봐요. 그 소에 의해서 그 감염이 되는 거다 보니까, 소가 아무래도 이렇게 우리가 우유를 먹기 위해서
짜잖아요. 우두는 그래서 역대급 전염병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뭔가 크게 알려지진 않았어요. 다 그래서 이 소에게 있는 이 그런 성분은 이 백신으로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쵸 소가 세계를 구했어요. 그래서 젖소가 세계를 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천연두 환자들한테 이 에드워드 제너 박사가 종두를 실시를 했어요. 소는 죽었어도 쓸데없는 게 없네. 그쵸 고기도 맛있죠. 그래서 이 우두 성분을 그 주사를 했더니 이 천연두를 그 고친 거예요. 그래서 이 에드워드 제너가 발견한 치료법을 종두법이라고 불러요. 맞아요. 그 에드워드 제너예요. 에드워드 제너가 이 종두법 그걸 발견을 했고요. 근데 처음에는요. 이 종두법을 제대로 보급되지 못했던 이유가 있어요. 이 소와 관련돼서 안 좋은 인식이 좀 있었어요. 막기 이거 주사 맞으면 내가 뭐 소처럼 내가 소처럼 바보 되는 거 아니냐. 약간 그런 인식이 있어가지고 처음엔 주사를 거부했다 그래요. 몇몇 사람들 중에 쉽게 보급되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청나라는 만주족이 원래 2000년도에 대한 그 내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고요. 우리나라는 그 지석영이라는 사람이 일본을 통해서 들여왔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막 그 선진 기술 막 이런 거를 그 들여오는 그 루트가 대부분이 일본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요. 이제 우리나라는 그 근대화 시대에 그 종두법이 보급이 됐는데 일본 놈들한테 들여온 거를 우리가 왜 주사를 맞냐 해가지고 그거를 또 거부한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그 인식이 있었어. 일본 놈. 그래서 사실 내 깔쌈님 고마워요. 그래서 천연두 종두법 보급이 좀 잘 안 됐어요. 그 지석영 박사도 사실 그래서 고생 좀 했어요. 그래서 천연두는 이 역사 속의 전염병 중에 유일하게 사실상 퇴치된 전염병이라고 분류가 돼 있어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거는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쵸? 일제강점기. 그럼 반일 감정이 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야기할 전염병은 바로 콜레라예요. 자, 이거는 콜레라 균 사진이에요. 이 콜레라 균은요, 발병원이요, 오염된 물이에요. 오염된 물이 주 원인으로, 이 물을 잘못 마시면, 설사와 구토로 인해서, 이 설사하고 구토를 쉬지 않고 계속 해요. 그냥 쉬지 않고, 토를 계속 몸이, 오바이트는 콩글리시예요. 계속 막 꾸익꾸익 화장실을 꾸익꾸익 하거나 아니면 진짜 변기에 앉아가지고 못 일어나. 변기에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들 저도 이제 가끔 장염에 걸릴 때가 있거든요. 장염 증세가 좀 심하면 진짜 막 하루에도 막 몇 번씩 변기에 가서 변기에 앉아가지고 변기에 앉으면 오줌발이 샌드탕 폭발 소리가 들리잖아요. 근데 그게 물설사가 나오는 소리거든요. 장염이 걸리면
세균이 장벽 세포의 단백질을 마비를 시켜가지고 그런 내부의 그 전해제들을 쏟아붓는 거래요. 원래 그 사람의 대장이 그 수분을 흡수하는 기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수분을 흡수하고 남는 그 찌꺼기들을 덩어리로 뭉쳐서 그게 똥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대장에서의 그 정상적인 기능이 마비가 돼가지고 그래서 설사가 나오는 거예요. 대장이 그 정상적인 기능을 못해서 대장균이 지나치게 많으면 설사를 하게 되죠.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진짜 막그 균에 그 감염돼가지고 설사를 하게 되면요, 진짜 하루에 몇 번씩 변기에 앉으면 계속 그물 설사를 해요. 일정수의 대장균은요, 섬유질을 분해시켜요. 그래서 섬유질 소화를 도와줘요. 그래서 대장이 그 대장균에 의해서 그 섬유질을 분해해서 그 섬유질이 그 몸에 흡수될 수 있게 도와줘요. 그 기능이 마비되면 물설사하는 거예요. 그 기능이 마비되면 물설사하는 거야. 그렇고요. 근데 이제 콜레라에 걸린 물설사는요, 장염에 걸린 물설사하고 또 달라요. 사실 그 장염 때문에 그 물설사를 하기만 해도 좀그 여러분들 그 장염 걸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힘 빠지잖아요. 근데 콜레라는요, 그 물설사가 쉴새 없이 발생해요. 그래서 변기에 가서, 그러니까 화장실에 갈 힘도 없고 변기에 앉을 힘도 없고 그냥 몸을, 그러니까 수분이 계속 빠지니까 탈수 증세로 몸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장실에 있는 변기에 가서 앉을 힘도 없어가지고 그냥 그 침대에 누워가지고 하루 24시간 누워서 그 침대에요, 구멍을 뚫어요. 침대에 변기처럼 구멍을 뚫어서 침대 밑으로 그 설사 분뇨를 다 받아내야 돼. 대소변을 받아내야 돼요. 그거 이외에 방법이 없어. 진짜 하루 막 24시간 계속 격리돼가지고 하루에 막 20리터, 하루에 막 15리터, 20리터 막 그렇게 설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그 정도로 막 진짜 탈수 증세 때문에 죽어요. 물론 적절하게 치료하면 치사율은 1%로 줄어들지만 이때 설사가 나올 때요, 그냥 설사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밝은 황색이나 흰 쌀뜨물 같은 그런 물설사가 띄엄띄엄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루 24시간 계속 나와요. 물론 이 경구 수행 요법이 발생하면서 이 사망률이 크게 줄어들고요. 보통 그래서 계속 물설사하면요, 설사하면 이게 수분을 흡수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온 음료 드셔야 돼요. 게토레이라든지 포카리 스웨트라든지. 저는 그 역사와 관련된 컨텐츠는 이렇게 화요일 23시부터 수요일 1시까지 2시간 동안, 일주일에 한번 2시간을 하고요. 평상시에는 일상 토크 방송 및 시사 토크 방송을 해요. 평상시에는 그냥 일상 얘기하고 시사 얘기를 섞어서 하고요. 그리고 역사적인 기념일 때 뭔가 역사와 관련된 얘기를 하는 날도 있어요. 그래서 이온 음료가 설사 증세를 겪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음료인 거죠. 자, 그렇고요. 자, 다음은 홍역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하나, 셋, 둘, 하나, 펌프. 자, 이거는요, 이 사진은
홍역에 걸린 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그 코플릭 반점이라는 거예요. 이 코플릭 반점은요, 이입 안에서 발견이 돼요. 시카니님 어서 오세요. 입 안에서 발견이 돼요. 이 홍역 코플릭 반점은 입 안에 있는 이 반, 그 구강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요. 홍역은 이 진짜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이 되고요. 이입 안에 볼쪽 구강에서 그 발생을 해요. 그래서 갑작스런 고열과 함께 온몸에 좁쌀 같은 붉은 반점이 발생을 하고요. 아, 이거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지원받는 거예요, 시카미님. 그렇고요. 목이나 귀 등의 머리에서 시작해서 온몸으로 퍼지고요. 이게 근데 이 홍역이 발병하는 원인이 비타민 A가 부족하다고 해서 비타민 A를 투여하기도 해요. 공기를 통해 감염되기 때문에 주변 사람 90% 이상이 감염이 될 수도 있어요. 합병증으로 중이염, 폐렴, 뇌염 등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 조선의 현종이나 숙종 시대에 크게 유행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1962년대에 백신이 들어왔고, 2000년대에 다시 유행을 하기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야기할 거요. 자, 다음으로 얘기할 거는 장티푸스라는 건데요. 바로 이 모습은 이제 장티푸스 관련해서 예방 접종을 하던 사진이에요. 신문 기사고요. 장티푸스는요, 살모넬라 타이피균에 감염돼서 발생되는 거고요. 이 장티푸스는요, 속된 말로 염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염병의 경상도 사투리가 옌병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지랄 옌병을 하네, 옌병하네, 염병하네, 이 욕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올해 최순실 씨가 그 여기는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막 이렇게 막그 외치고 있을 때 그때 할머니가 염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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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이세번 했잖아요. 속된 말로 염병이라고 하는 이 질병이 장티푸스예요. 장티푸스는요 그한 1, 2주 동안의 잠복기가 있고, 그리고 몸이 나른해지고 식욕이 없어지면서 두통, 요통, 관절통 등이 일어나고 오한과 함께 발열을 해요. 근데 콜레라는 설사가 나오잖아요. 콜레라는 물설사가 나오는데 장티푸스는 변비가 걸려요. 변비가 걸리고요. 이 40도 전후에 고열이 지속되고 간이나 지라가 부어요. 간하고 지라가 부으면요, 그 혈액에 그 적혈구, 백혈구 등이 수명을 다하면 이 간이나 지라로 이동돼서 파괴가 되는데 이 기능이 제대로 안 되면서 그 피에 찌꺼기가 남는 거예요. 이런 거, 그, 기능이 제대로 안 되면, 그, 혈액의 그간 수치가 높다고 하죠? 사실 제가 혈액 간 수치가 조금 높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장티푸스 걸린 건 아니에요. 저는 그, 간 기능이 좀안 좋을 뿐이에요. 그래서 피부에 장미진이라 불리는 지름 2에서 3mm의 다몽색 발진이 나타나요. 그리고 혀는, 설태. 설태에 덮여요. 그리고 식욕이 없어요. 왜냐면 설태에 덮이면요, 혀가 맛을 느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설태가 덮이면 맛을 못 느껴요. 그리고 이 장티푸스에 걸리면요, 탈모가 심해져서 모근이 상해져요. 그래서 병이 나아도 머리카락이 잘 회복되지 않는데, 그래서 탈모가 걸려요. 그리고 만약에 이 장티푸스로 인해서 장에 천공이 발생하면요, 수술로 그 부위를 절제해야 돼요.
이 우리나라에서는 아 비타민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는 통일신라 시대 때 여역이라는 이름으로 불렸고요. 그리고 조선 중종 시대에는요, 각종 그 전염병들을 그 치료하기 위해서 간이 벽온방이라는 그 책자가 발간되기도 해요. 자, 장티푸스로 인해서 희생됐던 대표적인 인물들은요, A미 스튜어트라는 여자가 있어요. 에이미 스튜어트는 원래 미국의 대통령인 에이브러햄 링컨이 처음에 원래 결혼하고 싶어서 청혼했던 여자예요. 에이미, 나랑 결혼해줘요 하면서 막 장미꽃을 들고 막 청혼을 했는데 문제는 이 에이미 스튜어트가 장티푸스에 걸려서 죽어버리는 바람에 링컨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그 이후 정치 활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소설가 심훈이 장티푸스로 죽어요. 그 소설 상록수를 쓴그 심훈이 이 병으로 죽고요.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때는요. 그 안내일기 저자인 안네 프랑크가 이 장티푸스로 죽어요. 그때 그 유대인들이 그 안네 프랑크가 그 네덜란드의 어떤 그 회사 건물에 있는 그 다락방에 그 은신처에서 은신을 그한 2, 3년 정도 해요. 한 1, 2년 정도 해요. 근데 그 은신처에 숨어 있다가 1944년 8월 게슈타포에 의해서 잡혀요. 그 이후 그 독일을 거쳐서 그 폴란드의 아우슈비츠라는 곳으로 가서 수감이 되는데 그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는다? 근데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둘중 하나예요. 그 중간에 독일이 그 아우슈비츠에서 후퇴를 선언을 하면서 아우슈비츠에서 후퇴할 때좀그 몇몇 그 수감자들을 그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때 안네 프랑크하고 안네 프랑크의 언니는 그 젊고 건강한 여자 사람으로 선발이 돼가지고 그 독일의 베르덴이라는 곳으로 가서 옮겨져서 거기서 죽어요. 둘다 장티푸스에 걸려서 죽어요. 그 베르덴은 그 아우슈비츠는 어느 정도 통제가 되었었는데 베르덴은요. 진짜 뭔가 질서가 없어요. 점호 행사도 없었어. 그래서 그냥 통제도 없고 그냥 거기 수감만 시켜두고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쓰러져서 죽는 사람들만 생기는 거야. 그래서 안네 프랑크가 베르젠에서 죽었고요. 안네 프랑크의 아빠가 그 은신처 식구들 8명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1945년 1월 그 소련군이 아우슈비츠에 들어올 때까지 버텨요. 그래서 살아남아요. 그리고 그 안네 프랑크의 아빠 때문에 살아남아서 그래서 안내의 일기가 책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은신처라는 제목으로. 그렇고요. 장티푸스는 그래요. 자, 그 다음은 결핵이라는 병이 있어요. 자, 결핵은 근데 사진이 생각보다 끔찍하진 않아요. 그냥 그 결핵 감염은요, 요즘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게 이렇게 그 흉부 엑스레이를 찍어요. 많죠. 제가 이렇게 그 언급하지 않는 이외의 그 전염병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이제 역사 속에 그런 전염병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꺼낸 거죠. 자, 이 결핵은요, 이렇게 흉부 엑스레이를 찍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면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엑스레이 찍어서 확인할 수 있고요. 미코박테리움에 의해서
그 감염되는 그 질환이고요. 아니요, 혈액은 고칠 수 있어요. 후진국에서 많이 발병하는데 그 결핵은요, 전염은 돼요. 하지만 그 치료 정책이 잘 되어 있어요. 그 치료 정책이 잘돼 있어가지고 그런 서비스업 같은 거는 일은 못하는데 대신에 치료 적절히 하면 맞아, 관리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엄마가 그 결핵을 잠깐 알았다가 고쳤어요. 고쳤고요. 근데 결핵은 고치면 다시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어요. 참고로 그래서 우리 집은 그 이후 지금까지 도시가스를 쓰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스레인지에서 그 가스레인지 그 조리를 할때 그런 그좀 그런 뭔가 안 좋은 공기가 있잖아요, 가스에. 그래서 우리 집은 그 이후 그 도시가스를 그 일을 하면서 아니 도시가스를 그 대신에 이제 그 전기로 그 발열시켜서 조리하는 걸로 바꿨어요. 우리 집은 전기로 써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도시가스 사용료 우리 집은 안 내요. 도시가스 사용료 안 내요, 우리 집은. 그래서 도시가스 검침이 그 오면요. 왔을 때, 아, 우리 집 이제 안 써요. 해가지고, 그 도시가스 검침 그 최종 시점 언제 하고, 그때 이후로 우리는 사용 안함 해가지고, 그 도시가스 검진표에다가 아예 그 적어놔서 붙이면 돼요. 그 집마다 그 도시가스 그 검침일에 그 요금 청구하기 위해서 그 도시가스 그 거기에 그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미사용이라고 그 써놓으면 그 이후로 그 검침 요원들이 그 집은 그냥 안 부르고 지나가. 아, 근데 지금은 치료가 됐으니까 다시 일을 다녀요. 그렇고요. 그래서 결핵으로 인해서 죽은 인물들, 역사 속의 대표적인 인물로는요, 경제 및 위생 수준에 대비해서 결핵 발병률이 꽤 높아요. 하는데 헬륨 가스 마시면 이런 목소리, 헬륨 가스 마시면 이런 목소리가 나와요. 막 이런 것. 나 헬륨 가스 안 마셔봐서. 결핵으로 인해서 희생된 역사 속의 인물로는요, 소설가 김유정. 소설가. 그리고 소설가 겸 시인 이상. 등이 그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 이상이 결핵으로 죽어요. 근데 우리나라가요 현대에도 결핵 발행 그 중에요 결핵 발병률이 제일 높은 국가인 거 아세요? 그러니까 웬만한 OECD 선진국들은 결핵이 그 OECD 그 우리나라는 그게 있어요. 그 세계 문화라 그런 게 아니고요. 그 현대사 중에서도요. 우리나라가 한국 전쟁이 있잖아요. 평화가 다가왔을 그런 나라들인데 우리나라는 세계 대전이 끝나고 그 한국 전쟁이 그 1950년대에 그렇게 막그 우리나라 막 주요 시설들 막 파괴되고 막 그러면서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콜레라, 장티푸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홍역.
물론 그 시대 것들은 그 이후 50년대 우리나라가요. 결핵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있어요. 바로 친백기 문화. 임자이스님은 어쩌다가 왜 림프절 결핵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길거리 막 가래침 막 찍찍 막 뱉고 막 그러는 그 뭐냐 양아치들 있잖아요. 그 양아치들 막 일진들 있잖아. 그 일진들이 막그 길거리에서 막 그런 침좀찍 뱉는 침좀 뱉고 산다는 막 카페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침뱉기 문화. 이게 왜그 결핵에 의해서 발병이 되는데, 호흡기에 의해서 발병이 되면요, 치매에 의해서도 발병이 돼요. 여러분, 치면 안 돼요. 결핵 환자하고는 뽀뽀하면 안 돼요. 그 결핵 환자 단순히 입술만 이렇게 뽀뽀를 하겠어요? 막 입술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막 이렇게 하면서 빨고 막그혀 넣고 막 물고 빨고 혀 넣고 혀막막 이러면서 막 자기 막 이러면서 안에서 입 안에서 서로의 침이 섞이죠. 그래서 결핵 환자하고는 뽀뽀하면 안 돼요. 아, 물론 그냥 드립이에요. 약간 예시를 등에 걸리면요, 그 뽀뽀를 통해서 전염되고요. 그 감기 걸리는 방법 중 하나가 친구들끼리, 그러니까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그 같이 섞여 있는 그런 친구들 그룹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직장하러 쉬고 싶다 할때 감기 걸리려면 뽀뽀해야 되는 건데 막 이런 거 있잖아. 근데 물론 뽀뽀한다고 해서 100% 걸리는 건 아니에요. 그 사시인들 마냥 얘기하듯이 뭐 그런 거 하는데 드립은 드립이에요. 책임갈게요. 자, 그렇구요. 근데 사실 키스를 하면 그러니까 사랑을 하게 되면 그런 그 이제 성 호르몬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건강할 수도 있어요. 100%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만 되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솔직히 감기는요, 감기도 전염병이에요. 감기는 게 아니고요. 행정보호관님, 저 직업은 역사학자 겸 인문학자 겸 스포츠 기자예요. 자, 그렇고요. 아직 전염병 얘기 안 끝났구나. 자, 그리고 가서 가장 무서운 전염병이 있죠. 바로 이거죠. 에이즈. 에이즈. 이게 제일 무섭죠. 현대에는. 그러니까 에이즈는요. 병신이 뭐 까불하는 뭐 드릴 거 이게
블랙과 얘기했다고? 아니 뭐 채팅방 분위기를 채팅방 분위기 흐리면 블랙 걸어야지. 우리 방은 인원이 상당히 많아요. AZ는요 다른 전염병들하고의 차별성이 있어요. 이어서 걸리면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AZ는요 에이즈 하나 걸린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이즈에 걸린 이후에 뭐 그 관련 에서 그러니까 에이즈에 걸려도 다른 병이 안 걸리면 발견을 쉽게 못 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즈라는 것은 면역이 에이즈 자체로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조기 발견을 못해요. 역사학자 겸 스포츠 기자. 그러니까 후천성 면역 결핍이기 때문에 에이즈는 에이즈가 걸리고 나서, 그러니까 에이즈의 그런 대표 증상을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감기가 걸려요. 근데 감기가 안 나. 감기가 쉽게 낫질 않아요. 더 심해져. 생겨요. 근데 다른 질환 생기면 보통은 면역이 생기는데 면역이 안 생겨서 그 병을 그렇게 되면 에이즈가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에이즈는요 지금으로서는 완치의 방법이 없죠. 지금으로서는 그렇고, 수혈을 통해서 감염될 수는 있어요. 그 피를 통해서 감염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주사 놓을 때 원래 주사기는 일회용이에요. 원래 그래서 그 주사와 관련된 주사를 하면요 그 주사기는 버려야 돼요. 그 주사기는 버리는데 이제 각 주사기 꼭지 빼고 그냥 그 주사기 갖고 노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 조심해 아셔야 되고요. 또 에이즈는 그렇게 피를 통해서 감염이 될 수가 있어요. 맞아요.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는 그런 백신을 주기적으로 맞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으로서는 그거 방법이요. 지금으로서의 확실한 예방 방법은요. 는 무조건 새 것만 쓰고 버려야 되고요. 성관계 때는요 체액이교도 돼요. 예방접종이라는 백신은 맞죠. 그러니까 백신이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예방성으로 막는 그 아, 용어를 갑자기 까먹었다? 그 사후.
사전 백신, 사후 백신이 있어요. 아, 왜냐면 내가 왜 이게 생각이 났냐면 사후 피임약. 성관계도 아무래도 현재 에이즈가 퍼지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만약에 평소에 그 남녀의 그 중요한 것을 그래서 그 그렇구요. 그 이제 정그 관계를 하고 싶을 때요. 남자고 여자고 관계할 때 물론 부부관계는 솔직히 이제 부부되면 현실적으로 막 질려지니까 아니 막 그런 거 있잖아. 그 부부끼리 그 오래 살면 살수록 그 부부 금슬이 안 좋아지는 이유 중 하나가 그 속궁합을 안 맞춰본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나이든 부부일수록 그잘안 하잖아요. 잘안 하잖아. 결혼을 하셨나요? 어떻게 잘하심? 저는 성관계를 해본 적이 없어서 저는 부부관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그 부적절한 성관계 해가지고 파이어볼 보여줘요. 보여줬다가 나 정지당하려고요? 그건 안 되지. 그래서 그 에이즈는요. 그래서 아 마법사님 그 이제 부부가 이제 나중에 부부가 되고 나서 그 성관계를 하는 경우는 그거죠. 아무래도 그 이제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가족 계획에 의한 성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관계의 대부분은 그 가족을 만들기 위한 성관계예요. 가족 계획에 의한 성관계. 그리고 그 가족을 위한 성관계가 좀 이제 건전한 성관계고.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은 이제 그런 성문화가 많이 개방이 돼 있으니까 그 원나잇. 진짜 운이 나쁘면 원나잇 했는데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할게 아니야. 아니면 그 결혼을 할게 아니면 그러면 이제 사실 그 피임뿐만이 아니고 에이즈 예방을 위해서 그 콘돔, 페미돔 이런 걸 쓰는 거죠. 콘돔은 남자용이고 페미돔은 여자용이죠. 그러니까 콘돔은 그냥 그 이렇게 그 기둥이 있으면 그냥 여기다 그냥 덮어 씌우는 게 콘돔이고 그 여자 콘돔, 여자용이라고 불리는 그 페미돔은요. 구조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콘돔은 한쪽에만 고무줄이 있다면 그 페미돔은요. 그 끼는 쪽 있잖아요. 그 반대쪽. 그러니까 그 남자의 체액을 그 받아내는 쪽에도 그 형태 유지용 그 고무줄이 달려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살짝 접어서 넣었다가 그 안에서 그딱그 펴져가지고 안에 그 주머니처럼 그 펴지는 거죠. 아니요, 이것도 나름 전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이에요. 전염병 예방을 위한 성교육이에요. 건전한 성교육이 되는 건데, 그거를 쓰면요, 이제, 콘돔만 썼을 때보다는 피임률이 확실히 올라가죠. 왜냐면, 한 겹이 아니고 두 겹이니까. 근데 페미돔은 비싸요. 페미돔이 좀 많이 비싸요. 여러분들
이거에 대한 정보는 그 유튜브에 가보면 많이 있어요.